네,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장타자로 거듭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은 것은 프로들뿐만이 아니고 아마추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페이드 구질보다는 드로우 구질이 거리가 더 많이 나는 거 다 아시죠?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 위치에 변화가 조금 있으셔야 합니다. 평소에는 뭐 보통 대부분 아시다시피 왼발 뒤꿈치라고 많이들 아시죠? 드로우 구질을 치기 위해서는 왼발 뒤꿈치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두시고 셋업을 해주십시오. 그 이유는 드로우가 걸렸을 때 공이 타겟보다 우측으로 출발해서 드로우가 걸려야 되기 때문입니다. 평소의 스탠스가 공의 위치가 여기였다고 하면은 공 하나 정도는 좀 더 센터 쪽에 두시면은 좀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탄도입니다. 공의 탄도가 높아야 거리가 많이 나는데요. 공이 낮게 날아가서 굴러가는 것보다는 공이 날아가는 거리가 더 먼 게 진정한 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임팩트 시 척추의 각이 조금 더 기울어지는 느낌으로 좀 더 누워서 친다는 느낌으로 치시면은 더 높은 탄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과 저와의 간격입니다.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셋업을 하셨을 때 공을 거의 채 끝에 이 토 쪽에 셋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셋업을 하셨을 때 공은 항상 이 센터에 맞춰서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데요. 너무 공하고 멀리 스탠스를 쓰시면은 궤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공의 위치 그리고 공과 나의 거리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.